근데 이건 그냥 보고 평행 이동만 하면 되니까. 고정하는 걸 싫어요. 자서 나도 뭘 빼고 너무 어려운 거야. 맞아. 그렇지. 터치 좋다. 응. 콜 딱 걸리잖아. 오. 터치 좋죠. 오, 좋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자, 이번에는 이제 토벤치크 샷이야. 시합 때 많이 쓰는 배열들이니까. 네. 이런 형태로 공이 서 있어. 이렇게. 이 배치. 자기 회전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쓰리뱅크를 대부분이 치는 분들이 이렇게 입사 면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입사 포인트 형태로 네. 보는 사람이 있고, 날로 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선으로 보시는 분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요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재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날선으로 본단 말이야. 이렇게 저기 코너하고 연결을 하는 거야. 내가 들어오는 40선이니까 저기 네. 코너에서 연결을 해서 이대로 평행이동을 하는 거지. 평행이동. 그럼 걸렸잖아 여기서. 네. 여기서 걸리죠 지금. 네. 지금 몇이야 여기가? 30. 날선으로? 23. 그렇죠. 32 정도? 네. 이 정도. 저 계산을 32를 맞춰서 치면 되는 거야. 어. 굳이 이것저것 계산할 필요 없이 평행이동으로요? 그렇죠, 그렇죠. 날선으로 쳐 아니면 이렇게 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렇게 재야 되는 거지. 똑같이 돼요? 날선은 각도가 조금 더 살아서 오는 거고 네. 포인트선은 이렇게 갈 거야. 조금 더 눕혀서 오는 거잖아, 지금. 둘 다 평행이동을 그렇지, 평행이동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의 더 팁을 주자면 네. 코너 근처로 칠 때는 내가 최대한 힘을 빼야 돼, 더. 이렇게 딱 무게를 싣는다고 하면 투쿠션에 놓을 시간이 안 생겨. 싣는 거예요. 응. 됐으니까. 쭉 하면 걸리잖아? 35? 응. 35 정도. 그러면 5를 한번 쳐볼게요. 다시 해서 5를. 그렇지, 터치 좋다. 응, 콜 딱 걸리잖아. 오! 터치 좋잖아. 오, 좋아요. 응.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자, 이렇게 또 돼 있어, 그냥 편하게. 내 공이 여기 있다고 쳐봐. 네. 자, 그럼 60 출발 정도 되지 않나, 지금? 네. 60 정도 출발이 되니까 지금 60에다 코너에다 이제 연결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네. 이 정도로 날아올 거잖아, 지금. 네. 응.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옮기면 이 정도 되겠네? 이거 자꾸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한 55? 55 정도. 응. 살짝만 살린다. 그렇지. 완벽해. 오. 좋아요. 완벽해. 이게 지금 같은 스트로크로 자꾸 해야 돼. 네. 쓰리뱅크도. 일반적인 쓰리뱅크를 칠 때도 방금 같은 스트로크로 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힘을 써서 나는 팔로우를 해놓고 싶어서 힘을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힘을 쓰다 보니까 내가 준 회전이 정확하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좀 내가 무슨 쓰리뱅크는 좀 가벼운 터치로 내가 회전만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해야 공 무게로만 자연스럽게 굴러다니는 쓰리뱅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보고 평행이동만 네, 하면 되니까. 고정하는 걸 싫어요. 그래서 나도 좀 느린 편이라 시합 때 막 뭐 뭘 빼고 뭘 쳐 여기서는 몇을 빼고 뭐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네네. 뭘 빼고 하는 너무 어려운 거야. 맞아요. 눈으로 잡기도 힘들고 근데 이거는 내가 자기가 쓰리뱅크를 쳐서 나는 60이 열로 날라온다. 네. 누구는 뭐 이쪽으로 날라온다. 이것만 잡아놓으면 된다는 거. 그렇죠. 잡아놓고 이대로 가는 거지. 여기 각도만 맞춰서. 네. 그러면은 미스가 나더라도 조금 얇게 맞냐, 조금 두껍게 맞냐로 바뀌어 버리는. 네. 그러니까 편해지는 거. 네, 계산하기가 진짜 쉽고 빠른 것 같아요. 5&1/2 시스템을 계산한 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되셔야 이 공을 이렇게 평행 이동을 편안하게 해서 편안하게 좀 치실 수가 네, 있다. 하실 수 있다.
아, 백그샷은 마무리를 했고 이제 더블 쿠션 보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쿠션인데 네. 기준점이 이 투 쿠션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찾는 방법이 또 편한 방법이 하나가 또 있어요. 지금 진짜 괜찮아요. 잘 괜찮아요. 테이블이 미끄러워서 네. 지금 좀 더 내려가는 걸로.